머리만 남아있는 새의 사체 역시 녀석의 치시라는 것. 피해를 입은 농가는 또 있었다. 여기 있어. 오늘 아침에 올라갔죠? 아침에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저기 있네. 얼마 전 녀석에게 피해를 당했다는 아저씨. 두 마리 잠복했어. 우리 발발이 개 두 마리를. 사건이 발생한 두 지점 간의 거리는 약 1km. 녀석의 행동 반경은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20m 정도에서 봤어요. 봤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개를 잡으러 다니면서 봤는 개 중에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반 개와 좀 다른 그 사냥개 종류 같아요. 섬뜩하더라고요. 온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범인은 다름 아닌 개. 그것도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사냥개였다. 사냥개는 원래 사냥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는 사냥개인데 일단은 이제 수렵을 하려면 수렵견, 조렵견 이래 이제 크게 구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산에서 멧돼지 포획이라든지 뭐 토끼라든지 뭐 고라니라든지 이런 걸 잡으러 다니면은 이제 수렵을 할 수 있는 이제 수렵견은 이제 그걸 구분하죠. 타고난 본능에 어려서부터 사냥을 위해 훈련을 받은 개들이다 보니 일단 목표물을 발견하면 끝까지 쫓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특징. 그래도 새끼 한 마리 잡아놨네. 새끼? 아이고 고생했어. 예, 저. 이게 다 뜯어먹었. 하지만 이거. 이렇게 잔인한 공격을 하는 사냥개들도 딱 목을 물어요. 예. 같은 동족을 잡아먹는 경우는 보기 드문 일. 녀석은 어쩌다 그런 괴물이 되었을까? 보통 사냥개들은 사람한테는 달라들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달라들고 이러면 그 개들은 같이 사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 개들이 사람 돌봄 없이 풀어져가지고 산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그 사나운 개로 변할 수 있다고 보죠. 이대로 두었을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사냥개를 잡기 위한 대대적인 포획 작전이 시작됐다. 일단 자주 나타나는 과수원 주변에 대형 포획틀을 설치하고 경계심하는 녀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인근에 위장막도 설치한 채 땡겨! 실전 연습까지 마친 상황.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포획틀 안으로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먹이까지 넉넉히 놓아두었다. 먹이를 구하기 힘든 겨울철이다 보니 굶주린 녀석은 분명 이곳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이제 남은 것은 녀석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일. 하지만 눈치를 챈 것인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기약 없는 기다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제작진 진짜 고생 많았어요. 드디어 녀석이 나타났다. 귀 좀 봐요. 그리고는 곳곳에 놓아둔 먹이를 따라 조심스럽게 포획들 근처로 이동하는데 하지만 막상 입구에 다다르자 좀처럼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는 녀석. 녀석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뭔가 미심쩍은 듯 경계를 늦추지 않고 주변을 맴돌더니 포획들 주변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야 입구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여전히 안으로 선뜻 들어서진 않는 녀석. 그렇다고 섣불리 행동했다간 일을 그르칠 수도 있는 법. 혹시나 눈치를 챈 건 아닐까 숨죽이며 지켜보던 그때 드디어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기회는 이때다. 땡겨! 땡겨! 드디어 입구로 공격하고 갑작스런 상황에 놀란 녀석은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잡았어. 가시죠. 드디어 녀석의 시체를 확인할 차례. 근데 너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알아? 어디 봐. 가까이에서 확인해보니 의외로 얌전하다. 게다가 그런 끔찍한 짓을 했다곤 믿을 수 없이 순한 표정. 그런데 생김새를 자세히 살펴보니 털 색깔이 늑대예요. 정말 늑대를 닮긴 닮았다. 그러게요. 지금은 이렇게 얌전하지만 그동안의 전력을 봤을 때 방심은 금물이다. 이 녀석을 함부로 보정했다가 사람의 안전에 큰 문제가 있을 수